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제 8.25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를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한 20번 이상 정도의 자유가 언급이 됐는데 지난 경축사에서는 아마 30번 이상 그리고 이제 취임사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유가 언급된 거죠. 국민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를 침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권력을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을 훔쳐가지고 권력을 훔친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거나 침략을 하거나 또 침략에 버금가는 내부의 적들에 의한 선거부정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 국민들의 자유를 침탈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지 않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에는 공산 전체주의 체제를 민주화나 뭐 인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빙자해가지고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는 바로 그 이 발 밑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도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도 치러졌던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기자 출신도 아니고 또 뭐 제가 작가 출신도 아니고 제가 경제학을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은밀하고 엄정한 증거의 바탕을 두고 주장을 펼칠 거 아닙니까? 아마 증거의 바탕을 두고 주장을 펼치지 않았으면 벌써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겁니다. 그 선거 도둑질이 지금 일상화되어 있는 것. 거기 대해서 대통령은 뭐 행사마다 자유를 20번, 30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자유를 침탈하는 가장 중요한 범죄인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화려한 그런 정치적 수사를 이용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말 따로 행동 따로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뭐 내밀한 관계는 광고를 밀어주거나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그렇게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철두철미하게 선거 부정에 대한 공정한 사실을 보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이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 글을 쓰는 학자들이나 식자청들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라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특정 정치 세력이 야합해서 뽑고 국회의원, 도지사,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을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특정 정당과 특정 노동단체가 야합을 해서 국민들 대신해서 이제 뽑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대한민국 사회가 다 용인하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조작공화국 이렇게 국명을 바꿔 가지고 그냥 아주 내놓고 뭡니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이 조작값 입력해 가지고 당선자 낙선자 그렇게 만들어서 발표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명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 해놓고 선거일 날 다 국민들이 나와가 표 던지게 해놓고 선거 결과는 밀실에서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하니까 이게 사기지 않습니까? 그 사기를 대통령을 이하 언론사 식자청들이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전체가 그냥 선거 사기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선출직 공직자를 뽑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선관위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냥 짝짝꿍 돼가지고 그냥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렇게 국민들이 그냥 박수치고 그냥 여러분들 다수결을 해가지고 찬성하면 관계가 없는데 겉으로는 여러분들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와가지고 표를 던져서 마치 국민들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지만 내막은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은 그야말로 사기지 않습니까? 그 사기를 대한민국이 지금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대통령의 경축사 보면서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면 자기가 그냥 예? 바로 자기 밑에서 자기 옆에서 그냥 선거 부정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자유의 확장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게 하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봉쇄를 하니까 대학도 예전에 대학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보수도 많이 나빠졌고 대학이 그냥 뭐 그냥 대학 교수님들이 옛날처럼 그런 기백이나 영향력 같은 게 없는 거죠. 그 오늘도 조선일보를 보니까 영남대학교 정치학과에 김영수 그 교수님이 글을 좀 자주 쓰시는데 국가로서의 한국은 왜 무능해졌나 이런 제목을 붙였지만 제가 글을 읽어가면서 국가로서의 한국은 너무너무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선거 사기가 7번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무능 정도가 아니고 너무 부패해져 버린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김영수 교수님이 새만금 잼버리가 진심으로 부끄럽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잔뜩 늘어놨는데 그러나 본인도 정치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글 쓸 기회를 주는 언론사가 침묵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회적으로 좀 둘러서라도 사회에 대한 좀 책임감이 있는 지식인 같으면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좋게 쓴 칼럼도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는 겁니다. 국가로의 한국은 왜 무능해졌나? 무능해졌을 뿐만 아니고 무능한 것은 뭐 능력을 좀 키우면 되지만 너무 부패해버린 겁니다. 안일과 무능과 부주의가 국가 전반에 만연해 있다. 그런데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선거 사기를 아무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 글에 여러분들 이 좋은 글에 어떤 내용도 언급이 혹시 그런 내용이 한국 민주주의는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위험한 단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가 일상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한국 민주주의는 목화 자살 중이다. 말씀은 잘 쓰셨네요. 참 국민들이 대통령도 그렇고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도자를 국민 대신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특정 정당이 야합해서 그냥 결정하는 그런 체제를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침묵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거 사기를 앞으로도 계속 쳐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앞으로 너를 처벌 안 할 테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먹고 싶은 대로 다 해먹어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다 여러분들 다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이 가거나 그렇게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죠. 누구를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 세대 기성세대나 자식들 세대가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투표를 전산조작해가지고 당선자를 뽑을 생각이게 되면은 뭐 법정공휴일은 왜 만들고 국민들은 왜 나가서 여러분들 표 찍어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름 던진 표는 다 빼내가지고 소각하고 파쇄해버리고 새 투표지를 다 만들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딱 맞춰가지고 투표함을 채운 다음에 법원에 투표함 제출 명령에 응하는 사회가 돼버렸는데 그런 것이 다 여러분들 드러나게 됐는데도 대통령도 침묵하고 언론인도 침묵하고 식자청도 침묵하고 대법관들은 그걸 덮기 위해서 뭡니까? 예, 광분하고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부정선거를 껴안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지도자를 못 뽑으니까 지도자를 남이 뽑아주니까 그런 사회가 참 용인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선거 부정에 대한 침묵하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인가를 한 번 정도 깊이 새길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국가 여러분들 기능 가운데 어디 하나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없어지죠. 교육, 문화, 뭐 기업 매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목소리를 냅시다. 목소리를 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이 선거 사기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간이 컸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또 이렇게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표를 조작 안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도둑질이라든지 도둑놈이라는 그렇게 고상한 언어를 쓰더라도 도둑질 한 사람들, 도둑놈들이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둑질을 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그 분석 서적들이 많이 알려져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선거 사무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나는 창피하거든요. 나라 규모가 이 정도가 됐는데 아프리카 최대의 미개국도 아니고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선관위 이름 공무원들이 다 알아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도지사도 뽑는 세상이 됐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꼭 고쳐야 될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내갈긴 쓰레기는 우리 스스로가 치우겠습니다. 참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참 고맙고 참 훌륭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여러분 한 2, 3년 정도 터울을 살짝 비껴나간 586 운동권 출신들이 586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범한 잘못을 사죄하고 586 운동권 전체가 매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588명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그런 모임을 결성을 했네요. 언젠가 한번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운동권 588명의 진심어린 반성문이 78주년 8.25 광복절을 맞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운동권 588명의 반성문. 성공의 성당 앞에서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지금 이제 운동권들이 자식들이 대개 30대 초반, 20대 말 정도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새 잔치를 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벌렸던 잔치판을 우리가 설거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588명의 맹의로 발표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동지의 결성 기자회견.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는데 여기 이제 발기문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588명의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쓰레기를 치우겠다. 참 훌륭하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참 만나기가 힘든 책임지겠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쓰레기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우선돼야 될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겠습니까? 광복절날 588명의 과거의 586 운동권 출신들이 결성한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진심으로 쓰레기를 치울 의지가 있는지 진심으로 쓰레기를 치울 의향이 있는지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86 운동권들이 여러분들 정치권에 진입해가지고 부정부패 사건의 연류가 되거나 조국처럼 여러분들 모든 국민들의 지탄을 받거나 그런 것들은 뭐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다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 작은 사건, 사소한 사건이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바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춧돌이자 기둥에 해당하는 공직선거에 대한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문재인이 당선되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끝났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586 운동권 중진들이 뭘 해왔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날개를 달고 이런 활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떠오른 것이 그러면은 민주화 운동 동지회가 진심으로 쓰레기를 치울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가장 큰 쓰레기가 공직선거에서 자행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과연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출범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한국 사회의 모모한 그런 단체나 모임들을 미뤄보게 되면은 그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이 쓰레기를 여러분들 치워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은 그렇게 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 참 희극적인 면이지만 동시에 비극적인 면인 것이죠. 자신의 입장이라든지 이익에 따라 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다 왜곡하는 겁니다. 586이 주축이 된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치워야 될 첫 번째 쓰레기는 4.15 총선에서 양정철과 이건영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주도했던 선관위와 공모해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를 공개화하고 거기에 관련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할 수 있겠느냐 저는 못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회의 양심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죽어버린 겁니다. 미래 세대를 여러분들 그야말로 압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선거 부정 사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대통령도 침묵하고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예, 법관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겠다는데 진짜 이 양반들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초심이 자신이 나서 자란 조국에 대해서 선거 사기를 제도적으로 체계화해가지고 7번이나 벌리는 그런 무도한 인간 집단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를 거론하겠냐야. 그 문제를 민경우 씨나 함운경 씨나 이런 사람들이 거론하겠냐야. 옛날에 여러분들 586 운동권의 주축들이 다 여러분들 부정선거 연류가 돼 있을 건데 오래된 인연을 다 끊고 선거 부정 문제를 공개화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그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여기 오늘 보니까 이기정 씨가 1980년에 두 차례 투옥됐던 분인데 끝없이 추락하는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썼습니다. 예. 민주화운동의 명예가 추락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골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골로가고 있지만 어디에도 이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가지고 선거 부정만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대한민국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법관들은 다 은폐하고 대통령도 뭐죠? 권력의 정점까지 올렸으면 다 입 다물고 그 똘똘한 뭡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 싹 다물고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파주경찰서는 뭉개고 언론들은 다 침묵하고 대학 교수님은 예? 뭐 정경호와 같은 단체에서 좀 목소리를 내지만 좀 더 목소리를 강하게 내줘야 되는데 요즘은 좀 떠나죠. 어느 작가가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합니까? 어제가 8.25 광복절인데 여러분 광복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외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광복의 의미라는 것은 한민족 역사를 우리가 5천년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은 5천년 역사에서 모든 역사 전편에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노예였지 않습니까? 지배받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렸던 것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은 뭘 뜻합니까? 자유민을 다시 예, 노예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연히 여러분들 일어나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제쳐놓고 선거 부정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깔아뭉개고 은폐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 부정이 일상화된 나라에 대통령도 협조하고 법무부 장관도 협조하고 검찰총장도 협조하고 경찰도 협조하고 검찰도 협조하고 대법관들은 뭡니까? 예, 목숨 걸고 협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노예가 돼도 괜찮습니까? 나는 노예 상태에서 못 삽니다. 나는 그런 불의를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떠드니까 여러분 얼마나 박해가 많지 않습니까? 방송은 볼 수 없도록 하고 숨기고 댓글은 달리지 않도록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몇 군데나 여러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여러분들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선거 부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 나라가 다음에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지더라도 예, 뭐 그렇게 불평할 거 없는 겁니다. 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거나 부역했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협조했거나 그렇게 했을 테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588명의 민주화운동 동지애가 첫 번째 치워야 될 쓰레기가 바로 부정선거 쓰레기다. 586이 주도한 부정선거 쓰레기를 제대로 치울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회의적으로 본다. 다 인연이 뭐 이리저리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만은 딴 거는 다 괜찮은데 그것만은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억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선거 부정이 이렇게 만연해도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사망한 사회인 겁니다. 그 비용을 치룰 겁니다. 안 치룰 수가 없는 거죠. 뭐 지금 나라에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 문제를 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더 많이 배포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읽는 것이 노예가 되는 길이다. 이런 부분을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임 사무총장께서 한국일보와의 이름 인터뷰에서 사전투표 제도는 편리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제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동갑이고 79학번인데 야,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여러분들 호흡을 하는데 사전투표 제도가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서울법대 출신치고 뭘 좀 반듯한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네요. 특정 학교 출신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호불호를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사전투표가 훌륭한 제도다.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런 이야기를 보고 훌륭한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제도면 여러분들 그렇게 선거가 끝나고 3년 한 5개월이 여러분들 돼가는 시점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사전투표 조작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경찰서에 몰려가고 그러겠습니까? 댓글마다 여러분들 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행한 한국일보 기사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는 비교적 예, 정치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신 분들이 많이 보는데 그 하단을 보게 되면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김용빈 사무총장이 하니까 이 양반도 정말 맛이 가버렸구나. 그런 이야기가 밑에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내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만 모아가지고. 예. 하도 여러분들 언론들이 왜곡을 하기 때문에 진짜 여론은 그렇게 특정 기사의 하단에 있는 댓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운영하는 공데일리 신문에서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연수월에 2020년 4.15 총선 당시의 개표장 모습입니다. 투표자들이 투표함에 기표 도장을 찍은 다음에 두세 번 접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 개표장에 등장한 대부분의 이름들 투표자들이 이렇게 대부분 다 접힌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름 투표지는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 연수월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투었던 재검표장 2021년도 6월 28일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투표함 속에 보관됐던 투표지 상태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뭐 여러분이 딱 보시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투표지 같고 이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새로 빳빳한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개수에 맞춰가지고 50장 100장 단위로 그렇게 마구 투입했구나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연수월 4.15 총선 인천 연수월의 개표장 모습과 2021년 재검표장 모습입니다.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선거 부정 문제를 듣는데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은폐하거나 협조하거나 방임하거나 무관심하라고 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정권에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진다. 이 이야기는 그냥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결코 이런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선거 부정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은 거의 영원히 선거 부정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김용민 신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서울법대 79학번 윤석열의 동기 선거가 정확성이 높아야지 편의성이 높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신들은 당신 자식들이 없나 당신 자식들이 노예처럼 남이 뽑아주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서울법대 출신들 가운데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기 이렇게도 어려운가? 내가 당신하고 같은 학칠과 학분인데 도무지 당신들 어떻게 이러고도 인간의 얼굴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동감내기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예, 글을 썼는데 뭐 사전투표가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라고 하는 신임 사무총장을 뒀으니까 앞으로 선관위가 여러분들 큰 얼굴 마담은 대법관인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모시고 작은 얼굴 마담은
전 사법연수원장인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을 모시고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겠습니까? 불법 비리를 다 저지르더라도 다 막아줄 수 있는 앞에는 대법관 뒤에는 뭐죠? 예. 법관 중에 최고에 속하는 사법연수원 원장 출신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뭐 앞으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세 만세 만만세 선관위 만만세 조작 조작 만만세 선거 조작 만만세 이렇게 하고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연수원 개표장이지 않습니까? 다 구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게 재검표장 2021년 6월 28일 재검표장 이게 뭡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투표소에 있었던 표가 아니고 이게 개표소에 있었던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하면 하중이 뭐 28km 정도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투표들이 다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많이 구겨졌겠죠 1년 3개월간 투표함 속에 있었는지 사진 설명 왼쪽 2020년도 4.15 총선 인천연수원 개표장 모습입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이 개표현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른쪽 2021년입니다. 2021년 6월 28일 재검표장 모습 1년 3개월간 상당한 하중을 받은 상태로 투표함 속에 있었던 투표지로 보기 힘듭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이 떨어지자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를 위조 제조해서 이것을 투표함에 투입한 이후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50장 100장 등 투표지 다발치로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진 속의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엡손 프린트로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현장에 출력되어 투표자에게 한 장 한 장 교부되어야 될 돼야 됩니다. 사전투표 용지는 인쇄소에서 제도되지 않아야 됩니다. 전산 조작으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투표함 속의 투표지를 갈아치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접히지 않은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는 위조 투표지로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한 이야기 가운데 틀린 게 없습니다. 저는 뭐 기자 출신처럼 뭡니까? 좀 이렇게 정치적 수사를 섞어가지고 뻥하거나 이렇게는 못하죠. 사람은 근본이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이 사진을 좀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더 확대해가 보시면 더 뚜렷하게 보이시죠? 이건 조작한 겁니다. 지역 선관위원들이 선관위원장 선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해라 하니까 인쇄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전투표지를 다 인쇄소에서 만드니까 이게 다 위조투표지고 부정선거의 증거물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4.15 총선 당시에 당일 투표일 날 저녁에 개표 현장인 겁니다. 이 사진 이전에 또 몇 장을 보내는 것을 저 이중구 씨가 만들었네요. 이거는 4.15 총선 당시에 종로 개표장입니다. 이런 투표지를 다 접어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 투표 같은 경우는 48.5cm가 이렇게 여러분들 구겨지는 겁니다. 여기 다 구겨졌잖아요. 이게 진짜 투표지들입니다. 인천 연수구월 1년 3개월 만에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완전히 뭐죠? 예, 한국은행이 갓 여러분들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신권 다발인 겁니다. 접힌 흔적이 없는가. 이게 또 4.15 총선의 종로구 개표장 현장입니다. 다 여러분들 이게 예, 진짜 투표지가 예, 다 몇 번씩 다 이렇게 다 접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재검표장에 예, 가짜 투표지들인 거예요. 빳빳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과 글로서 이렇게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선거 사기가 대한민국을 덮은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도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법무부 장관은 침묵하고 검찰총장도 침묵하고 국힘당 국회의원들도 다 침묵하고 주범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다 뭐 역시 침묵하고 선관위는 오리발 내미고 대법관들은 선관위의 불법 비리를 덮기 위해서 목숨 걸고 활동하고 언론 다른 다 여러분들 뭐죠? 기사 한 줄 안 내주고.
대한민국 그 많은 직능단체들은 다 이런 입을 다물고 이 업보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치르겠습니까? 걱정 안 됩니까? 겁이 안 납니까?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참 낙관적이고 강심장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를 거로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부정선거가 밝혀질 가능성은 특별한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점점 희박해지는 거죠. 왜? 윤 대통령 자신이 뭐죠? 입을 다물기 때문이죠. 윤 대통령 자신이 입을 다물기 때문에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신임 대통령이 이름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이름 치러진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이름도 조작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름들 취임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면 서서히 퍼른 상태인데 어떻게 얼마나 물로 봤으면 핫바지로 봤으면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도 필요한 지역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과 울산 교육감 선거를 콕 찍어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다 만들겠습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은 어마어마하게 우습게 보는 겁니다. 좌익들은 악착같죠. 우익들은 물렁물렁한 겁니다. 그래 당하는 겁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해방정국에 좌우익 연립정권을 세웠으면 단독정부가 등장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좌익 연립정권을 세우게 되면 당연히 좌익들이 다 이기죠. 그 사람들은 악착 같으니까. 자 여러분들 뭐 이 정도 하고 아무튼 4.15 총선 오늘 인천 연수를 다뤘지만 4.15 총선을 다룬 책이 이 도둑놈들 네 번째 책입니다. 제목 참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의 도둑놈들이 그냥 막 수도 없이 여러분들 우글거리는 겁니다. 이 도둑놈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이 안,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도둑질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 도둑놈들 5권입니다. 지방선거. 상반기에 나왔던 도둑놈들 시리즈 5권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4.15 총선 관련해서 오산시에 안민석 씨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을 있는데 안민석 씨하고 최윤희 전 해국 제독 출신이 이제 맞붙었던 그런 선거에서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 재검표에서 이 확보된 그런 유력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 이거는 뭐 확실하게 사전투표 용지를 당일날 사전투표일날 앱슨 프린트로 출력해서 투표자들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매달 며칠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뭐 지역선관위 사람들이 투표함 전체를 통을 갈아버린 새로 만든 그런 투표지를 채워 넣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유력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 이 오산시 재검표를 노태하게 여러분들 주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번의 여러분들 그 재검표 중에서 파행으로 끝난 유일한 그런 재검표가 너무나 편파적인 그런 재검표 진행 때문에 원고 측 변호인 간과 원고가 예, 뭐 이 같은 이렇게 편파적인 재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최윤희 후보가 결정하면서 그냥 다 퇴장해버린 그런 경우가 여기입니다. 참 이 대법관들 뭐 양심을 뭐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또 대법관 나오면은 끼리끼리 해서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죠. 그냥 선관위를 위해 가지고 모든 부정선거를 다 깔아뭉개는 쪽으로 대법관들이 움직였고 대법관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예, 그런 결기나 의인 자리에 섰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쇄된 사전투표지입니다. 뭐 이거는 한 장이 나오더라도 이걸 이 자체가 4.15 총선의 전면 무효화가 될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는 반드시 앱선 프린트로 사전투표일에 출력해서 한 장씩 한 장씩 뭐죠? 여러분들 대개 영수증 하실 때 위아래로 잘리지 않습니까? 그걸 교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완전히 뭐죠?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았던 노태학이라는 그런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예, 불법 행위를 가담한 거죠. 예. 그때 이름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공데일리 신문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오산시 재검표장 인쇄된 사전투표지 인쇄된 위조된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진 설명 법원의 투표함에서 나온 인쇄 증거물입니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일 당일 프린트로 출력되어 투표자에게 교부됩니다.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나온 인쇄소의 흔적들이 남은 사전투표지는 인쇄소에서 제작된 사전투표지입니다. 법원 투표함 제출에 응하기 위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의 투표자들이 던진 사전투표지를 모두 빼내 소각 내지 파쇄 처리하고 인쇄소에서 만든 투표지로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작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다 모았는데 이렇게 이름 한 줄로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를 뭉텅이 채로 그냥 제조해서 인쇄소에 제조해가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뭐 출력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설령 출력물에 나오더라도 여기 줄을 꺼지고 저기 줄을 꺼지고 했을 것 같은데 50장 100장 단위로 이렇게 검댕이가 같은 라인을 따라서 묻은 거는 그거는 바로 인쇄소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재검표를 위해 가지고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사전투표지 당일 득표를 다 만들어서 투표함에 딱 맞게끔 그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전산조작 외에도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광범위하게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특히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깊숙이 관여가 돼 있는 그러니까 이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선관위의 인적청산이라든지 인적쇄신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도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이 정신을 차릴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볼만 할 겁니다. 예,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도 여권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무관심과 무대뽀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너무나 확연하게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해가 보려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 이걸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문제 일찍부터 전문가 못지않 그런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속 선거 문제에 대해서 논평과 자료를 제공하는 이 강효식님이 설명을 붙인 겁니다. 이 위에다가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유인물을 수백 장 인쇄하거나 복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기나 복사기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서 잉크가 일률적으로 거무스름하게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백 장을 쌓아놓으면 마치 검은 볼펜으로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4.15 총선 재검표 시에 쌓아놓은 투표지를 보면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인쇄기에서 묻어난 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컴퓨터 프린크로 보면 절대로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 지역구에는 여러 곳의 투표소가 있는데 그 여러 다른 투표소에 출력한 투표지를 한 곳에 모아 쌓아놓으니 이렇게 거무죽줄한 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절대 프린트로 출력하면 불가능합니다. 누가 봐도 대량으로 한 곳에서 인쇄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대법관은 이건 분명히 대량 인쇄될 때 나오는 인쇄 잉크 자국이다. 그러니 투표지는 조작된 것이라고 간단하게 판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결했는가? 아닙니다. 판결문에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개변도 없습니다. 개변 판결로도 불가능한 현상은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건너뜁니다. 기표 도장이 타원형으로 나온 것도 어떤 개변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너뛰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50억씩 받아먹은 대법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날 우리는 거대한 대한 파티를 열 것입니다. 이 인시의 흑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이렇게 강호식님이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증거물들이 나오더라도 오산시 재검표를 주도했던 노태학은 다 덮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심하게 덮으니까 원고 측의 여러분들 소송 당사자인 최윤희 전 해군 제독이 이 상태들은 재검표를 못 받겠다. 퇴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 퇴정해버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렇게 대법관들이 썩은 줄은 그래도 뭐 대법관님들이라고 하니까 대법관을 만날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뭐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으니까 뭐 저 정도가 되겠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재 대한민국 수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쇄소에서 나온 것을 다 깔아뭉갤 수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산시 경우가 4.15 총선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알리고 국민들이 각성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우연한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뀔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이 확산하는 그런 작업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이 첫 번째 공식적인 그런 언론과 인터뷰할 정도가 되면은 선관위 직원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또 뭐 사전에 기자들한테도 아마 이런 거를 주로 묻는 걸 합시다. 뭐 이렇게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김용빈 신임 선관위원 사무총장이 무슨 말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제 외교적인 수사도 쓰고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격노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웬만하면 잘 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는 세계적인 제도다. 훌륭한 제도다. 그렇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일찍이 판사를 임명할 때 뭐 저는 기대할 것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판사를 임명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놀란 것은 아니고 윤 정부 하에서 어떤 노력이 있으리라고는 별로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참 너무 안일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선택의 결과도 본인도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건데 그게 이제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까 하산길이 별로 잘 안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만 뭐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본인 가족들이 다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세계적인 제도다. 이렇게 판사 출신이니까 뭐 다 또 한 달이 건너면 다 선배님 후배님 뭐 이럴 거니까 특별히 참 대한민국에서 참 구역질이 나는 것은 온갖 종류의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거를 조작하면서
선관위 걸려있는 저 뒤에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엄정 중립 공정관리 너무나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하면서 선관위 사무총장 뒤에 걸려있는 문장은 엄정 중립 공정관리인 겁니다. 거짓과 위선이 정말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엄정 중립했냐? 너희들이 어떻게 공정 관리했냐? 너희들이 밥 먹듯이 득표수를 조작해왔잖아. 너희들이 밥 먹듯이 사전투표함을 까고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집어넣었잖아. 너희들이 밥 먹듯이 투표함을 전체를 다 통을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잖아. 그렇게 말이 이만큼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일보하고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니까 이거는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가 인용한 건데 뭐 한국일보에서도 비교적 길게 썼더구먼요. 사전투표제도 도입 이후에 간이 투표와 투표함 보관 등으로 선거관리 업무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선거가 참 간단한 건데 그 선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복잡하게 만들었냐. 복잡하게 만들어야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야바위꾼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시장통에 옛날 시골에서 야바위 칠 때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명부에 따라가 여러분들 투표지 교부하고 그래도 투표지를 당일날 여러분 다 수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 장, 두 장, 세명 끝날 거를 거기다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무슨 전산을 도입하고 해가지고 예, 야바위꾼하고 똑같은 겁니다. 복잡하게 만들수록 더 사기를 치기가 쉬우니까. 사전투표제도 도입 이후에 관외 투표와 투표함 보관 등으로 선거관리 업무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 있다.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려고. 사전투표가 문제라는 것인가를 한국일보 기자 질문에는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여러분들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몇 년째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분들 요로에 호소하겠습니까? 이 양반이 내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내가 김용민 선관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권력의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알 수가 없고 미래가 확실하게 되면은 이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 일을 나도 안 하죠. 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문제니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규명이 돼가지고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란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5% 1% 가능성이 있으면 밀어붙여 보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선관위의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대법관들도 다 자기들이 승리한 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뭡니까?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선거를 여러분들 도둑질하거나 도둑질을 은폐하는 데 여러분들 부역했던 자들이 다 쇠거랑을 찰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확률은 물론 낮죠. 그러나 뭐 확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내하고 동갑내기 하는 겁니다. 잘난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딱 보니까 그냥 예상되는 것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1조 권순일과 조혜주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2조 노정희와 김세한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3조 노태학과 박찬진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4조 노태학과 김용빈 앞에 사람은 얼굴마담이니까 선관위원장이고 뒤에 사람은 뭐죠? 예, 뭐 실무책임자니까 사무총장이죠. 4명이 4조가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인사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살인 거죠. 지금이야 뭐 권력이 그냥 정점이 있으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게 좋아가지고
모르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꼬꾸라지면 어디로 갈지.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도둑놈들 4권이 4.15 총선, 도둑놈들 5권이 6월 1일 지방선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5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의 큰 많은 언론사들이 있지만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거 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준 그런 신문사가 인터넷 신문사인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 그리고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가 가장 열심히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참 예외적으로 중앙일보에서 과거에 대전 총국장을 지냈지만 아마 지금은 내셔널 부장 직함을 다루고 계시는데 김방현 기자가 참 이절만 할 때마다 중앙일보에 참 쉽지가 않았을 건데 그런 선거 부정 문제 특히 김방현 기자는 정진성 씨가 부여 청량에서 당선된 부분에 대한 아주 집중 취재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서 QR코드와 투표지 분류기가 교신을 해가지고 득표수 조작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설을 여러분들 검증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최근에는 스카이데일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스카이데일리의 편집자나 또 허겸 기자 이런 분들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덮자. 그냥 덮자. 며칠 전에 권호영 변호사님 말씀이 법원에 보관 중인 증거물들이 훼손되거나 변조되었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견제할 수 있는 권호영 변호사 입에서 재검표를 참가해보고 증거보전 신청을 여러분들 추진해보게 되면은 법원조차도 뭐죠 안심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대법원에 이런 보관됐던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변조된 것으로 엄청나게 위변조된 것으로 그러니까 대법원에 보관 중인 여러분들 자료도 다 선관위에 손을 타는 겁니다. 그 같은 경우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와 김민석이 붙었던데 그 여러분들 법원에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 문고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영등포을 부정선거 왜 덮었나 이게 달랐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2021년 6월 3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실시한 영등포을 재검표에서 투표함 보관실의 손잡이 봉인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 무효 소송을 낸 원고 박용찬 후보 2020년 5월 증거보전 절차에서 찍은 사진 왼쪽과 2021년 6월 대법원 재검표 당일의 사진 불일치가 접는 각도와 판사 직인의 위치 약 2cm 간격 차이와 크기 등이 맨눈으로 차이가 발견됐다.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이런 겁니다. 참이라는 것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내용을 스카이데일리가 특종으로 단독 보도를 했네. 경찰 4.15 총선 투표한 바꾸치기 의혹 수사를 중단해버리다. 보관 장소 출입문 봉인 훼손 관련 단서 부족 이유로 그러니까 경찰도 개판인 겁니다. 한마디로 예? 지금 파조를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간들을 왜가 우리가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냥 깔아뭉갠 겁니다. 영등포 수사에 2월 7일에 그냥 수사를 중단을 해버린 거죠. 그 내용을 스카이데일리가 그 이제 영등포에서 나온 여러분들 이게 투표지입니다. 이게 인천 연수월 여러분들 개표장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김민숙과 박용찬 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한 20장, 30장, 100장 단위로 그냥 수저 넣은 겁니다. 바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법원에
그대로 제출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의 투표지 개수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이미 발표해버린 개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투표함 자체를 그냥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선거방식 그대로 들통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다 꺼내가 소각 파쇄해버리고 새 투표지를 만들어서 그대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새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투표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소에서 투표자들이 접어쓰는 투표지라고 전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접어 넣은 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등포울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이 박용찬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것 그대로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들이 던진 모든 투표지를 다 소각 처리하고 거기다 새로 자기들이 만든 투표지를 만들어서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득표수를 전산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조작했습니까? 다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영등포구을 지역구 선거. 여러분 몇 프로 여러분 조작했습니까? 40% 조작을 한 겁니다. 40%. 박용찬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도둑질 해가지고 김민석이 먹은 겁니다. 박용찬이 받은 14,354표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742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걸 그대로 뭡니까? 5,742표를 플러스를 처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몇 표를 도둑질한 겁니까? 5,742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약 11만 뭐 4천 몇백 표 정도 차이. 11,400몇 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1,400몇 표를 여러분들 도둑질을 하게 되면 누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선거에서. 그래가지고 2020년 4.15 총선의 영등포에서는 누가 이름 당선자인고 하니까 6번 아래를 보시게 되면 됩니다. 박용찬이 이긴 선거였습니다. 47,278표. 김민석이 41,331표 조작 안 했을 때입니다. 5,946표로 박용찬이 이긴 선거를 어떻게 선관위가 조작을 했습니까? 김민석이 47,073표, 박용찬이 41,536표, 김민석이 6,000표 차이로 이긴 선거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득표수를 전산 조작, 투표지 분류하고 QR코드를 이용해 조작을 했기 때문에 투표함을 다 갈아치기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데. 이게 전국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4.15 총선의 영등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 문제는 채용 비리 같은 문제가 아니고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문제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문제인 겁니다. 이거를 다 덮은 겁니다. 이걸 덮어가지고 이 나라가 그냥 부정선거 공화국으로 그냥 수렁을 빠져나올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지금 협력하는 겁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민의힘, 경찰, 검찰 모두 대법관 다 협력을 언론까지 협력을 해가지고 부정선거 공화국이 그냥 정착화되고 고착화돼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닌 거죠. 내 눈에는.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 이렇게 조작했기 때문에 도저히 여러분 뭔가 하니까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다 갈아치우지 않고서는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할 수 없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검표장에서 나온 투표지가 이런 모습인 겁니다. 모두 다 갈아치웠기 때문에
모두 다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여러분들 갈아치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다 조작된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작을 하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8%, 당일투표 득표율이 44%입니다. 플러스 15% 표가 업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박용찬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36, 당일투표 득표율이 49,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13%입니다. 이렇게 10단위가 나온 미친 수치입니다. 표본이 몇만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붉은색을 하고 있는 15%, 마이너스 13%는 대개 0에서 3% 정도 작은 값이 돼야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아주 같거나 비슷해야 그게 통계학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던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부정선거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고 어떻게 침묵하겠습니까? 한번 살다 가는 건데 제가 이걸 알고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그냥 입 싹 닫고 너거야 망하든지 말든지 뭐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촌 출신인데 저는 그렇게 서울 중산층 좀 영악하게 여러분들 계산해가지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 모르면 그냥 내가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아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무슨 호강을 하겠습니까?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목소리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다 가짜라고 보는 거야. 너희들이 입에다가 자유, 민주, 정의 이렇게 뭐 시장경제 그렇게 떠들었던 건 다 밥벌이 수단이었지 어떤 놈도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정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지만 뭐 나라가 다음에 잘못되면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부정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거죠. 숨이 막히는 사람들 떠날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제 제야 전문가가 이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럼 재검표에 투표함을 통과를 했을까? 통과를 한 이유를 이렇게 다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람들은 뭐 대개 가방끈이 좀 짧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은 그 숫자 조작이 얼마만큼 지울 수 없는 그런 흔적을 남긴다는 걸 잘 몰랐을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도 지금 정도는 조금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그런 거 하니까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 대법관이 형님들이 다 막아줬는데 이 숫자 조작만은 대법관 형님들이 막아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숫자는 뭐 뇌물 먹지 않으니까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다 조작해 가지고 다음에 부정선거 박물관이 생기면 이 숫자를 다 이런 박제를 해 가지고 예, 보관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민족이 이렇게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되었으리라고 나는 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뭐죠 5분이나 10분이면 여러분들 다 밝혀질 일을 3년 4개월 5개월 끌고 다 뭉개는 걸 보고 뭐 낙담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원래 실망을 난 나라니까 이 나라는 정말 여러분들 참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5분이면 끝날 일을 3년 몇 개월간 여러분들 끌다가 다 결국은 뭉개는 겁니다. 자식들이 다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지금 이 박용찬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던 그런 선거는 이 도둑놈들 사건이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정말 도둑놈들이란 제목을 참 잘 정했습니다. 뭐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이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